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홀리스틱 이발루에이션 안에서 에세이 에스라 칼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교육 말씀하셨고 전입교 교육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했죠. 이게 포인트예요. 대학들이 이제 몇 개 이제 발표한 게 톱스 유니버시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대학이 그대로 레터가 원고입니다. 리젝션 레터입니다. 그 중에 하나 파트입니다. 톱스 navigated an exceptional degree of a selective as more than 34,000 applicants sought a spot in our next first year class. 터프라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3만 4천 명 학생들이 이제 지원 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뭐 as what? 결과적으로는 exceptional.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뽑는데 탁월한 exception이라는 거는 평범 이상이겠죠. 예. 어떻게 평범 이상으로 그런 애들을 봤는데 우리가 저 주도하면서 봤는데 그런 학생들이 대략 3만 4천 명 이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first year class, 결과적으로는 1학년 그 스팟을 추구하는 학생들이죠. Through a holistic committee-based review process, we reached decision on each application. 각 서류들을 holistic committee, 결과적으로는 전입격 평가 기준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리뷰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리스틱 리뷰를 물어본다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포커스는 하버드 대학 원에서 발표했던 그 기준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쭉 보는 내용들이에요. Purdue 이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대, 그 다음에 대학원 쪽,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학 쪽, 아주 유명한 대학 쪽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랭킹 낮지만 대학원은 상위 5위, 6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좋은 대학입니다. This decision was made after we considered many factors in our holistic review of your application. 이 결정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은 factor, 요소들이죠. 요소는 뭐, 어떤 요소냐면 전인격 그 평가, 그 원서 평가를 통 안에서 고려했다는 The strength of your curriculum, 과정, 학교 과정이죠. Grades in academic coursework, test scores, if sure, 옵션이 있을 경우 Your application essay and space availability in your design program. 그리고 우선 원서와 availability라는 것은 너가 전공을 희망했던 전공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 어느 학교도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도 뭐에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것이 더 심화된다. 왜?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제 전체적인 분석이에요. 첫 번째, 대학의 평가 기준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데모그래픽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환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 데모그래픽은 결과적으로는 인종, 경제, 교육적인 환경, 부모의 환경, 싱글이냐 또는 디보스냐 또는 매리지냐 뭐 어답됐냐, 종교, 국가, 어디에 있었냐,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다 들어간다. 두 번째는 학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카데믹스. 아카데믹도 일반이냐, 거기서 아너스를 했냐, 또는 리그러스, 더 비안도 더 많이 했냐,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드밴스 코스를 얼마큼 더 했냐, 심지어는 그거에 관련된 일반 컴피티션 대회를 얼마큼 나갔냐,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리티, 그럼 공동체, 또는 리더십, 사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얼마큼 있었는지, 봉사 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소속된 공동체의 어떤 기억, 공헌,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많은 것을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는 데 있어서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멤버로 역할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이라는 단어는 이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로 과장되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모든 전문가들도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범주 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Common AV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에세이, 여러 가지 에세이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1000개 이상 대학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정도에부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모든 내용들이 구글 드라이브와 링크가 되어버렸어요.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구글에서 쓰고 있는 앱에 유튜브, 구글 다크,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구글 워크쉿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와 연동돼 있어요. 이거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적글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서운 세계입니다. 요번에 챗GPT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 제가 볼 땐 10년 후, 20년 후 세상 어떻게 변할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이 쫙쫙쫙 끼쳐. 대학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뭐, 우리 애플 컴퓨터 사면은 링크 다 돼 있잖아요. 전화기도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좋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모든 선진국 사회들은 커넥트라고 그래요. 커넥션, 커넥트. 닷. 그래서 연결해요. 보통 뭐, 우리 뭐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 뭐 이 사람과 연결되고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알고리즘 자체로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 다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리더십도 링크로 본다고 보고 그 학생의 성적도 링크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대학이 봤던 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데모그래픽이라는 단어 썼죠. 이게 커먼 앱에 보시면 프로파일, 학생 프로파일 써야 돼요. 이름이 뭐고 연령이 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 백그라운드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parents 1, parents 2, 1과 2가 있어요. 뭐 근데 엄마, 아빠 또는 여러 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사냐, 엄마 혼자 사냐 이런 내용까지 다 써요. 그 다음에 first given name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 밑에 chart 있죠. 여기 뭐냐면 occupation, job에 대해서 job에 이것도 또 클릭해 보면 뭐 low income 뭐 그다음에 어떤 내용 뭐 이런 것까지 쫙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종, 아버지 대학교 또는 어떤 학교 졸업했던 주소까지 쓰라고 나와요. 주소까지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엄마하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왜 엄마가 알고 봤더니 거짓말 한 거야. 알고 봤더니만. 이런 내용을 가려서 다 봐요. 왜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1세냐, 2세냐. 어느 교육을 받았던 가정이냐. 형평성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을. 보고, 이 범주 안에서 가는 건데 에듀케이션 레벨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학교 사이즈, 클래스 사이즈가 얼마큼 되냐. 그럼 여기서는 뭐 랭킹이 나오냐 이런 것까지 나와요. 퍼센타일로 매겨주냐 안 매겨주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스매스터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건 학생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 학교가 다녔던 학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3,000명이 된 학교야. 한 반에 한 30명씩 있어. 그 30명에 뭐 30등을 했어 또는 10등을 했어 이런 것까지 다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면 6명, 10명, 뭐 5명 미만이야. 그러면 그 기준에서 학교를 또 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믹, GPA, 스케일. 자,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커트라인이 없어요. 없는 대신 뭐가 나오면 스케일한다는 범주. 그래서 SAT도 영어의 몇 점에서 몇 점 범주, 상위 20%. 25%, 그 다음에 중위 퍼센트, 50%, 하위 25%. 이 범주의 과에 몇 점 SAT가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몇 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GPA도 마찬가지고요. SAT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SAT도 몇 점에서 몇 점, 1600에서 1500점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몇 점 커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GPA, unweighted, weighted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앞으로 두세 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숙제를 안 해와.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두 번 안 해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와서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너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 거꾸로 네가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우리 자화 아니야? 두 번째, 숙제를 줬을 때 했을 때 그거를 어치먼트, 그냥 단순히 제출의 형식을 두는 거와 그 과정에서 네가 많이 힘들고 퀘션이 나오고 선생님과 질문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인컴플리트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또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네가 배움에서 나온다라면 그러면 그 숙제는 너한테서 어떤 메시지를 주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 단계예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도전이 필요한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카데믹 레벨도 있지만 본인이 1시간 할 거를 2시간 해야 되는 그런 레벨. 라이팅을 했을 때 리딩을 한다면 하루에 30분, 1시간씩 더 요구를 한다. 그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가야 된다라면 웨이티드, 흔히 말하는 무게감이 있는 레벨 단계로 가기 어렵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뭐 아너 해야 돼, 뭐 AP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너스라는 단어 나오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애들을 고민을 언제부터 하냐면 9학년부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T, SAT 성적이 이제 나오죠. 지금 하버드나 웬만한 큰 대학들은 앞으로 2년, 3년 정도 더 옵셔널하게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원한 애들의 대부분에 특히 유학생 같은 신분은 의무적으로 SAT는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토플은 당연히 50위권 바깥의 학교들은 당연히 기준적으로 84점 이상은 요구를 하게. 왜? 유학생들 어떻게 기준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평점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테스트는 의무적으로 다 내라고 나와 있어요. UC 계열이 이번 10학년부터 바뀌어요, 시스템이. 근데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작년에 발표는 SAT를 안 받겠다. 다만 자기네 시스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뀔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보세요. 이건 커먼앱에 나온 겁니다. Arts, Music, Club, Community Engagement, Family Responsibility, Hobby, Sports, Work, Volunteer 쭉 나오죠. 여기에 Any activity that you wish to report 낼고 있냐고 해서 10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개. 10개인데 재밌는 거. 어떤 애들은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갖고 10개에서 9개가 다 수학이야. 그러면 편식이겠죠. 편식. 그렇죠? 나는 분명히 홀리스틱 액티비티를 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홀리스틱인 다 수학의 액티비티였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밑반찬은 콩나물 무침인데 나는 먹어서 한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10개에서 과연 퍼센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보면서 9학년부터 12학년이란 그 기준. 질문이 있어요. 미국 대학은 절대로 서티피킷, 흔히 말하는 몇 시간 몇 달 했다라는 그 증서를 내라고가 없어요. 두 번째,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뭐 내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트리거,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 과정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애플리케이션, 액션은 과연 뭐냐? 쉽게 얘기해 말씀드리면 난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 수학에 대한 트리거가 뭐가 나왔냐면 탐구심과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내 수업의 어떤 과정의 삶 속에서 막 큐브도 재밌고 뭐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은 거야.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엄마한테 책을 사달라고 하고 호기심에서 어떤 수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어드밴스를 하게 되면서 대회를 나가게 되고 리서치와 관련된 수학을 하게 되고 논문을 쓰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돼가는 거야. 그걸 아카데믹 리서치 또는 아카데믹 에세이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킨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SAT 또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발달 과정의 시발점이 뭐냐라는 것을 대학이 먼저 본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과정이 애들이 여기 설명이 써 있어요. 타입이 뭐냐, 어떤 포지션이냐. 이 포지션도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 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멤버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어떤 기관에 아무리 바깥에서 활동을 해도 아니 얘는 학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들이 집에서 제대로 안 하는 애가 어떻게 바깥에서 활동을 해? 꾸준히 학교를 하다가 넘치는 활동이 부족해서 나가서 이제 하는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150자로 써야 돼요. 이 설명 대부분 애들이 아이로 시작해요. 나는 이거 했어요. 나는 이 시간 이만큼 했어요 라고 I did it. I studied. 이렇게 끝나지 대부분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에 어떠한 influence에 영향에 어떠한 공헌이 나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뤘다라는 얘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주어는 I가 아니에요. We지. Us지. 이 부분을 아이들이 아직도 글을 narrative 그러면 그냥 말하는 것처럼 영어 좀 한다고 해서 그냥 죄송하지만 서바이벌 랭귀지잖아요. 뭐 엄마 뭐 I need some food 뭐 이런 식으로 뭐 맥도날드 가고 무슨 그냥 좀 오드하는 수준. 그 영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카데믹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그 주어가 수동태든 어떤 그 표현 자체가 더 다른 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카데믹 글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I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되려면 결국은 트리거. 그 트리거가 뭐냐는 거지. 어떤 시발점으로 됐다는 거. 그러면서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졸업 후까지도 할 수 있냐? 라는 것까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 주중에 평상시에 요 시간을 채우는 권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보통 많으면 주중에 10시, 15시간에서 20시간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방학 때. 방학 때.
주중이면 보통 하루에 한 7일이라 치면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고 했다. 그거는 제가 옛날에 로미오 줄리엣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전화 한 달에 딱 한 번 전화해. 그러고서 나 사랑한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패션이 가면서 타이밍 오브 파티시페이션. 여기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다가 쓸 수 있어요. 학기 중에 1년에 그다음에 방학 기간에 연간 얼마큼 했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웃컴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게 그냥 숫자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했냐, 1년에 몇 시간 했냐 더 브렉다운 시켜버리죠. 그리고선 이거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I intend to participate in the similar activity in college. 대학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냐라고 또 물어봐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대부분이 아카데믹 활동과 일반 클럽 활동들이,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은 들어갑니다. 뮤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선 에세이가 들어갑니다. 에세이에 650자고요. 총 여기에 7개인데 맨 마지막 거는 1번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1번에서 5번까지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질문은 why입니다. Why? 왜? 그래서 why major question 하나 저희들은 전문가들은 이제 써요. Why?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독특한 여러 전체적인 문화적인 있는데 내가 왜 여기 합격해야 되는지 한번 써보라고. 두 번째, 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학업으로 상생 삶에 승화시켰는지 한번 써봐라. 이거는 결국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question, challenge, belief, idea, and then prompt of thinking.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졌던 사고 가치관에 있어서 난 질문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언제 내가 갖게 되었냐. 그럼 사고력, 크리티컬 thinking, 사고력이에요. 언제부터 가졌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네 번째, 여러 가지 모먼이 있을 텐데 내가 해피하고 또 감사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언제 내가 동기부여를 갖고 감사를 가졌고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업적, 성과, 그 이벤트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성장이 있어서 가장 큰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들, 그것들을 한번 spark moment이라고 단어 쓰죠. 전환점, turning point를 한번 써봐라. turning point, 그 spark moment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설계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spark moment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topic, idea, concept you find engaging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어느 순간에 집중하는데 내가 시간도 가는지 모르는 정도로 집중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난 전문가로서 어떤 전공을 정해주고 싶은 그런 주제를 발견했던 그 순간들. 그걸 뭘 배웠냐라는 어느 질문도 성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질문도 어느 대학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음 단계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서프리멘터 에세이인데 대학마다 이제 전공에 따라 질문이 또 나와요. 거기까지는 오늘 이건 안 가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에세이들이 애플리케이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분야는 아카데믹이에요. 아카데믹인데 당연히 평점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너의 삶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어진 학업에 어떻게 했냐. 두 번째, 그 안에 온라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냐. 그게 뭐겠어요? 대부분 어드밴스 코스겠죠. 부족한 거 하고. 스탠다드 테스트, 이런 것들, 외부 시험들. Scholastic competi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학문적인, 일반 학자적인 그런 경위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그 아카데미 관련된 경연 대회를 얼만큼 많이 진출해 봤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요즘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우리 학교에서 권장도 하지만 또 따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상위 뭐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간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생님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0위권 대학까지는 우리가 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는 아이와 부모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좀 봐요. 20위권까지만 해도. 그 다음이 이제 에세이. 에세이도 아카데믹 라이팅. 논문 또는 어떤 리서치, 발표, 어떤 그 아티클도 써보고, 뉴스페이퍼 나가보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을지 본다라면 지금 현재 봤을 땐 1학년 때 12학년 갔을 때 지금 Common Core 시스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가 계속 하는 게 모든 텍스트북 자체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사고력,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 네 가지 중심의 커리큘럼을 두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부터 중고등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예요. 글을 읽고 쉐어링이에요. 독후감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이 의지의 생각을 어떻게 표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건 중학교 이상이에요. 성경에 저는 제가 신학을 했지만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암기는 잘 안 시켜요. 왜? 암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읽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해석해서 말씀에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어떤 말씀을 구절을 외워라? 글쎄요. 그게 과연 아이들의 머릿속에 얼마큼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런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협력의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 뭐 랩을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구글에 들어가서 만든다든가 그럼 또 미디어를 만든다든가 커뮤니케이션 발표를 한다든가 이번에 모든 10학년 애들은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난 다음에 10, 11학년 애들은 다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다 그 편집해서 다 발표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대학교 박사과정의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다 미디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거와 함께 온라인으로 올리라고 그것도 몇 분 안에 올리라고 나와요. 대학이 먼저 시작하면 그건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발표든 시험이든 온라인 베이스로 안 가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들한테 프로그레스 리포트 주죠. 이 과정의 주요 과목들. 영어, 수학, 과학. 그 과정 뭘 배웠고 무엇이 약점이고 장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번에 곧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 우리 조희 선생님 참 많이 하시지만 야, 매뉴얼이 전 따로 있어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걸 지켜야 되고 아카데믹 라이팅이 안 나온다. 경고 가요. 죄송하지만 이건 평생 한 번 써주는 글이잖아요. 저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영어 선생님한테도 강조를 해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쓰려고 하고 그리고 GPA 당연히 말씀드렸고 이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iReady 이거는 꾸준히 병행이 8학년까지 이거 제가 좀 이따 브레이크다운 시켜드릴게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다음 Presentation, Reading, Comprehension 1학년, 12학년 Debate 6학년, 12학년 Honors, AP Courses 9학년, 12학년 Research, College Preparatory Writing Research Paper 요거 영어가 정말 잘하고 AP 또는 라이팅을 잘한다라면 이 과정이 AP 수업을 10학년, 11학년 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수업에 리서치를 아예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죠. 그리고 스탠다드 테스트, 썸머 때 마크 테스트를 들어가고 컴피티션,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에세이 관련된 거. 특히 뉴스페이퍼 나가고 체인스 타임즈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 나가고 SE들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 기준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자체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리더십 활동 이런 거 쭉 요구하고 스피리추얼리티 아트 뮤직 커뮤니티 서비스 디버시티 나가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 했을 때 요 기준에 했을 때 요 노란색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학생회 그다음에 12학년 되면 또는 12학년 때 애들이 TA 교사 보조 들어가고 지리산 프로그램, 강원도 프로그램 가서 아이들이 봉사활동, 체험학습활동, 그 다음에 자연활동 이런 것도 계속하고 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MUN 같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가서 나가서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거 홀트 좀 요즘은 안 하지만 지리산도 가고 온라인으로 투러링도 가고 필리핀 가고 또 봉사활동 더 많이 해야 돼요. 디버시티 다문화 쪽에 있어서 아이들이 12학년 느낌이 1학년 12학년에 있으면서 선후배 간의 후원활동 특히 첫 주 마지막 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뮤지컬에서 활동들, 또 보통 어떤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정연들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선배들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 공동체의 그런 느끼는 모습들, 신앙과 교육 활동, 단순히 성경 수업이나 채풀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아이들의 삶 속에서 과연 기초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것들이 얼마큼 배겨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이제 다양성의 문화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question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부모님들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30시간을 봉사를 해야 되나요? 아이비리그를 어떻게 가야 되죠? SAT 시험은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아야 되죠? 라는 how를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될 건 how가 아니에요. why지. 두 번째는 what입니다. why를 안 다음에 what으로 move on을 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how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그대로 에세이에 나오고요. 그대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학업에서 그 행동에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자체가 저는 이 4C로 가서 강조해요.
creativity. 아이들에 있어서 이 4C 자체는 계속 창의성이 얘기하는 건데 창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업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교과목 그 텍스트를 보면요. 맨 마지막이 융합으로 끝나요. 홀리스틱하게. 그게 내가 왜 배운지에 대한 내용을 창의성으로 나오는 그 교과 과목에 나오면서 curiosity, 질문이 호기심으로 계속 발견되면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continuity, 연속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과 연속성은 결과적으로 지속성이 나오는 건데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core subject과 non-core subject은 이쪽과 계속 연관돼. 왜? 결과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과 연관이 되면서 지속이 과연 얼마큼 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냐. 그래서 제가 본인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카데믹과 함께 아이들이 캐릭터 인게이지먼이 전반적으로 헌신이, 그 꾸준함이 간데 경쟁력 있는 헌신이나 다르죠. 제가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 평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꾸준하게 가면서 내가 아트로 갈 때, 미주로 갈 때, 스포츠 갈 때 이 스페셜티는 좀 이따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공과 함께 리더십과 사회 공헌, 그 다음에 대중성과 지속성, 남을 위한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건지, 그리고 역할을 통해서 공헌, 이거는 크리스찬 리더십과 똑같이 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것이 저는 이 모습에 나오는 전인격 기독교 교육이 바로 학생 성공과 연관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칼리지 에세이 보세요. 칼리지 에세이 항목이 총 이 정도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아카데믹과 리서치 온라인 프로그램, 저널리즘 디베이트, 그리고서는 리더십은 어땠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지는 거죠. 영역 자체는 학업과 영성과, 또는 영성이라는 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페이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자, 이 기준에서 why, what, how라는 단어에서 요 기준에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학업을 하게 되고 내가 왜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내가 왜 이 리더십을 맡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what, 어떻게, what을, 무엇을 내가 이루고자, 목적으로 하자, 거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문으로는 how가 됐다라는 그 내용들이 에세이에 녹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샘플을 하나 이제 드리려다 안 했는데 수학을 전공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럼 걔가 썼던 그 카네기 면허 들어갔죠. 그 걔한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에세이를 썼는데 계속 제가 물색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뭐 했고 뭐 AP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너보다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너는 지금 잘했지만 여기서만 잘했지 대학은 전 세계로 본다고. 그럼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 수학이란 why라는 question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why는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삶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학이다.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이다.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연대기로 하라. 연대기로 쓰라고. 내가 어려서 왔을 때 대학에서 여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미국에서 왔을 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왓에 나를 발견했던 나의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how라는 단어로 어떻게 내가 어치먼트를 했다라는 그 과정에 그 순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 삶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포커스하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공헌, 내가 공동체 공헌 소속 그 공동체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공헌하고자 나는 이 목적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에세이가 상당히 먹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잘 썼고 나 중심의 글을 썼다. 그냥 하우만 쓴다라면 그거는 그렇게 딥한 그런 모습이 되어올 수 없고요.